야, 향수를 안 넣네, 향수. 아, 이래서 텃밭은 집 앞에 있어야 돼. 바로.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또 올라가니까 또 다르네. 이른 아침부터 자연의 집 주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없어야 할 텐데. 가을 태풍이 이렇게 무섭네요. 와. 어이, 형님. 밤새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네. 와, 계곡이 생겨버렸네. 어? 내 토마토. 아, 못 살아. 와, 형님. 여기 또 싱크홀이 생겨버렸네, 그냥. 네.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와, 이게 뭔 일이야. 아유. 아, 내 텃밭. 다 썰려 내려왔네.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아침 식사입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간밤에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해? 아이고야. 아, 새벽 2시에 깼는데 자꾸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 그래갖고 뭐 배 떨어지는 소리, 감 떨어지는 소리 막. 자, 급한 대로 윤택 씨가 좀 보수를 시작하는데요. 거기 입구만 맞춰봐, 입구만. 내가 밀을게. 자, 예, 좋죠. 자, 걸음망이 될 천도 해보줍니다.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꽉 차고, 그래도 좀. 그래도 넘치네. 그래도 좀 낫지.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면서 이 지형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 물길이. 완전 폭포세. 참,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우가 저거 해놓으니까 그나마 이제 흙은 좀 덜 쓸려 내려가겠네. 그 부분만큼은. 아, 근데 안타깝네. 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참을 쉬다 보니까 다시 어제처럼 맑은 하늘이 고개를 내밉니다. 희한하죠, 형님? 이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네 이제. 세상에. 오! 해난다! 아니 뭐 이게 순식간이야. 어? 옷이 이렇게 젖었었는데. 와. 밤새 내리더니 금방 바뀌어버렸네. 갑자기 뜨거워 이제. 우리 저기 청배나 주워보자고요. 이게 청배요? 청배거든. 빨리 떨어졌네 밤새. 예, 이맘때 새벽이면 녀석들 떨어지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는데. 예. 태풍으로 이거 하나는 얻었네요. 청배 주워서 뭐 하시게? 이거 이제 효소 담아야죠. 효소. 효소. 네. 썩지 않은 것만 골라서. 씻어야죠. 이거 뭐? 아, 요거는 이제 깨지지 않았으니까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그럼 큰 걸로. 맛이 어떤데요? 완전히 배맛. 아니네. 이게 떨 거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큰 거더라고. 이게 다 깨졌지만은 그래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긴 하지. 예. 그러니까 요 정도 깨지면 감소를 해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 흑설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참 약간 쌉싸름한 맛도 네.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찬장에 네. 요만한 봉주로 있었거든요. 오래되면 이렇게 찐득하게 붙어 있어요. 맞아. 맞죠? 맞죠? 네, 녹아가지고 개미도 좀 돌아다니고 찬장 열면 그게 주범의 사탕이었어. 아유, 정말 옛날 생각 난다 진짜. 아이고. 아, 진짜 옛날 생각 나네요. 맞아요. 집에서도 많이 좀 담았던 것 같은데. 날씨 어떡할 거예요, 형님?
진짜 어이가 없어. 우와 형님 저 봐요, 저쪽 봐요. 막 구름 빠르게 움직이고 파란 하늘에 그냥 하얀색 구름 나왔어요. 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 됐네. 아이 아침에는 비상사태였는데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네. 자, 네. 요거 배를 네. 동생을 먼저 갈아. 갈아요? 어. 강판에서 일단 갈아요. 일단 갈아. 아 이거 뭐 특이한 요리가 나오나 보죠? 청배국수를 한번 해 먹어볼까. 맛이 있을 것도 같은데. 청배국수? 양념장을 만들어서. 오케이. 아. 그렇게 해서 비벼 먹어보자. 오! 야. 배육수 양념장이네요. 그렇지. 와우. 그러면 설탕 들어갈 필요 없고. 예. 어, 색깔이 좀 나오네, 이제. 와우. 형님, 와우인데, 와우. 와우, 와우. 아, 맛있겠다. 국수에 고명으로 얹어줄 버섯과 채소도 준비하고요. 이 정도면 다 볶아진 것 같고. 자, 이제 국수가 다 삶아진 것 같으니까. 아, 이제 국수 전문점, 전문점. 그런 느낌 나는데요? 손만 보면. 예. 오, 오, 탱글탱글해. 오, 정말로 탱글탱글해. 오, 오, 맛있어, 진짜. 아, 그래요? 한번 먹어봐. 예. 부르. 아, 탱글탱글해. 아우, 탱글, 탱글. 야! 세팅, 세팅! 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냉면집에 계셨구만. 이 버섯 채소 볶음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완전 맛집 되겠는데? 와 특제 소스 들어갑니까? 배 소스? 오! 또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야 예술인데 형님? 아 이거 진짜 맛집 같은데요? 마지막 피날레는 네. 이게 네. 저 밭에서 네. 들깨 농사를 300평 해가지고 예, 요 한 병 나왔어요? 요거 세 병. 우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한 병이 100평이라고 봐야지. 무지 아까운데 이거. 오 아끼세요 형님. 예. 아끼세요 아끼세요. 예 요게 진짜 정성이 듬뿍 담긴 국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빗속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한번 비벼봐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야 이거 비벼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게 파스타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네. 진짜 파스타 같네. 오. 아 맛있네. 배에 그 질감들이 느껴져요. 달콤한 맛이 인공적이 않아서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야 향수를 안 넣네 향수. 아 이래서 텃밭은 집 앞에 있어야 돼. 바로. 응.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또 올라가니까 또 다르네. 응. 야 이거 유명 그 국수집 생각나는데요. 아 이 생수 언제 봐도 진짜 잘 먹어 국수롭게. 그죠 여러분. 아니 TV에서 보면 가짜로 맛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어. 요걸로 요걸로. 이쪽이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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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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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와 시간 참 빠르네요. 그렇게 비가 오다가 그렇게 또 햇빛이 쨍쨍 찌고 예? 그리고 이제 밤 되니까 쌀쌀한 느낌도 나고 저는 형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의 짐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덜어나가고 행복해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좋아져 온 만큼 네. 야금야금 더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